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비를 좀 만들어 보려고요. 오늘은 초보자님들, 초심이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기성추, 묶음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한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겁니다. 추의 차이인데 보통 일반적인 묶음추면은 이렇게 생겼죠. 자,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묶음추라는 게 원투 채비죠. 원투 낚시 채비. 자, 이렇게 추가 있고 밑바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밑바늘. 바늘은 강선 바늘이라고 하죠. 강선 바늘, 세이코 바늘인데, 세이코 16호? 그 정도 되겠네요. 대략 한 20cm 정도 위에 T1000평이라고. 원의 유래는 뭐 텐핑이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거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모양새가 T자 모양으로 생겨갖고, 일반적으로 T1000평, 뭐 1000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평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고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기성품들은, 그래서 여기를 커팅은 안 합니다. 쪽가위라든지 뭐 이런 걸 휴대하긴 그러니까 라인 커트라고 따로 있어요. 라인을 자를 수 있는 낚시 이런 거 가실 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도 끝부분이 좀 길죠. 2000평 그리고 또 약 20cm 위에 2000평이 하나 또 있고 목줄이 있고 이게 목줄입니다. 목줄 목줄이 있고 바늘이 있고 자 이렇게 2단 채비와 맨 밑에 밑바늘이 있는데 이 밑에 목줄을 길게 해서 약 뭐 한 80cm, 1m, 뭐 한 최소 50cm 이상 해가지고 그 끝에 미끼를 달아서 하는 원투를 합니다. 강원도라든지 동해권이라든지 남해권에 감성도 원투 낚시할 때 그렇게 하죠. 근데 터가 서해권, 시화방조제라든지 인천 송도, 연안부두 위쪽으로 가면 강화도 그쪽으로 가면 서해권은 밑걸림도 심하지만은 감성도 원투 같은 뭐 고급어종 이런 원투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낚시 위주 원투를 하게 되죠. 끝바늘을 제거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덜하게 되겠죠. 바닥에 이렇게 안착을 하고 밑에 아무래도 질질 끌려오거나 일부러 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해권은 조류가 강하니까 옆으로 흘러가면서 이 바늘이 밑걸림 유발을 합니다. 하셨는데 한번 더 또 던지니까 어 이게 좀 또 걸리네? 그러면 라인을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 또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윗부분에 하나가 남겠죠. 자, 경사지게 이렇게 채비가 정렬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게, 이것도 조류에 뭐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 밑부분까지는 안전할 겁니다. 확률을 좀 낮추는 거죠. 밑걸리는. 기성채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가격은 얼마더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통 4개, 5개 한 묶음 돼갖고 포장해갖고 파는데,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추, 이 대신에, 이게 좀, 비거리에선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던지면, 날아가면서 무거운 쪽이 바깥으로 있는데 뭐 뒷부분에 채비 같은 게 따라오면서 저항이 살짝 걸리니까 당연히 무거운 게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좀 정렬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묶음추는 저런 종류가 있고 이거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채비라는 거는 자 채비를 연결해주는 원줄과 이쪽에는 원줄이 있겠죠. 릴 스프레에 감겨있는 원줄이 있겠고 원줄과 연결해주는 핀도레라든지 뭐 고리 형태 바늘하고 연결되니까 자, 티천평이나 목줄이나 자, 기둥줄이라고 합니다. 얘는 18호 정도 된 것 같고 얘는 16호 같거든요. 근데 16호 이 정도 이게 16호면 라인과의 뭐 상관관계는 없는데 경험상 이건 라인 16호입니다. 뭐 상표가 보일까 봐 하는데 16호에요. 16호 라인 정도면 나일론 16호 이걸 기둥줄로 쓴다면 추 20호? 20호까지는 무난합니다. 어떤 형태로 만드시든 간에 그 좀 강하게 캐스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둥줄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뭐 앞에는 뭐 합사를 했던 막합사 감아뒀던 그 실타래인데 막합사를 다 쓰고 버리지 않고 30호예요. 경심 30호. 네, 30호로 쓰면 회전투법? V투법도 좀 270도는 아니지만 회전 반경이 한 뭐 절반 이상 이 정도 넘어갈 때 부하가 많이 늘죠. 또 하나는 스윙 투법이라고 원래는 그 캐스팅에 펜듈럼 진저 운동하다가 추를 진저 운동을 시키다가 휙 돌리는 건데 부하가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경심줄이에요. 그게 아니더라도 뭐 핀도레도 굉장히 큰 거 써야 되고 하는데 자 오늘 시인성을 위해서 이 녀석으로 기둥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적당히 그냥 자르겠습니다. 적당히 자르고 길이 조절은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80 정도 되겠네요. 80cm. 이것도 깁니다. 이게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한 30cm.
실제는 80cm가 짧아요. 그 기준은 스스로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던질 때 기둥줄이 너무 길면 캐스팅할 때 불편하더라. 그럼 더 짧게 하셔도 되고. 뭐 그라운드 캐스팅을 하는데 1m도 짧더라. 더 길게 하시면 되죠. 자,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처음에 묶음추와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T천평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T자처럼 생겨가지고 천평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그냥 생김새 때문에 T천평 하는데, 자, 이걸 중간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구멍을 보면 이게 9cm짜리입니다. 이 길이가 9cm짜리인데, 자, 저기에도 보시면 양쪽에 이게 채비 구슬이거든요, 묶음추에. 근데 전 이거보다 좀더큰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 보이시죠? 채비 구슬입니다. 이것저것 섞어놨는데 천평에 중간까지만 앞뒤로 살짝 하시면 나오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하셔서 구슬, 채비 구슬. 얘는 두 번, 세번 통과가 됩니다. 뭐 보시기에는 구멍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막상 해보면 두 번, 세번 통과가 돼요. 자, 절반에서 빠지게 이렇게 하시고, 채비 구슬 넣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이게 원줄이, 아니, 기둥줄이 너무 굵으니까, 30호 경심이 직접 보시면 고리 잡을 것 같아요. 한번 통과를 하십니다. 하고, 꽉 당겨주시고. 난한 번으로 부족해. 밀릴 것 같다, 전평이. 그러면 한번더 해주셔도 돼요. 여기에 맞는 채비 구슬. 구슬을 구매하시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구슬을 끼고 통과를 해주시면 중간에 구슬 하나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잡아주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저는 고리봉돌을 쓰는데 얘는 구멍봉돌입니다. 기둥줄이 낚싯줄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는 전체를 통과하는 이런 걸 구멍추라고 하고, 핀돌의 8호, 판도 8호는 좀 작죠. 핀돌의 5호 캐스팅은 샌님처럼 얌전한 아가씨처럼 그렇게 하시든 과격한 캐스팅을 하시든 힘이 많이 받아요. 지난번에 낚시판을 하면서 알려드렸죠. 자, 한번 통과하고 라인이 굉장히 굵습니다. 네 바퀴만 돌릴게요. 바지 하나 둘셋넷 하고 묶고. 자, 그래서 봉돌을 다는 그쪽은 이게 경심이 매듭이 힘들긴 하지만은 침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안 바르셔도 돼요. 열에 좀 약해져도 됩니다. 그래도 안 터져요, 얘는.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 해주시고. 뭐, 얼핏 안 묶일 것 같은데, 꽉 당기시면 묶입니다. 자, 핀돌의 5호면 굉장히 크죠? 여기에 20호나, 채비의 기둥줄 부분에, 기둥줄 부분이 30호 정도 될 거면, 추는 대략 25호나 30호, 35호. 40호까지 던지셔도 되는데, 잘못하면 담 결려요, 캐스팅 하다가. 너무 무거우면. 25, 30, 35 정도의 무거운 추를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던지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핀도레가 받는 힘이 굉장히 좀 많이 받겠죠. 그래서 핀도레 큰걸 써줍니다. 하고 T천평은 이렇게 되겠고, 윗부분에도 뭐 여기에 실리는 힘이 여긴 안 실리겠습니까? 똑같은데 기둥줄에. 그래서 자, 5호 핀도레. 자, 이건 표현만, 둘, 셋, 넷. 표현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길이가 굉장히 짧죠? 미니어처 같습니다, 이게. 이 정도 길이의 채비가 어딨어. 자, 아무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이건 봐. 저는 위로는 최소 25cm 정도, 밑으로는 한 70, 80에서 채비가 1m가 약간 넘거나, 대략 1m거나, 그 정도를 합니다. 표현만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낚시 바늘을 여기다 직접 묶으시든가, 아니면
뭐 교체가 편하게 끝에 핀돌이를 또 묶어서 여기다 클립을 채워주시든가. 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치울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더 보여드릴까요? 이 T천평이 저는 비거리에 욕심이 많았어요. 같은 힘으로 던져도 천평, T천평 하나가 비거리 10m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만약에 80m 이상, 100m 가까이 미끼를 달고 투척을 했을 때 장타 캐스팅 하려고 하면 얘가 특히 뭐 오징어, 지렁이는 조금 덜해요. 근데 이 천평 자체가 날아가는데 분명히 여기 추가 여기 있겠죠? 근데 날아가면서 부하를 먹어요. 미끼도 여기 달고 목줄도 있고 바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의 힘이다. 앞쪽은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힘이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날아가요. 이 천평 하나가 비거리 10m 차이가 납니다. 이건 뭐 과학적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 경험, 순수한 제 경험에서 뭐 자세 하나 익히려고 했으면 500번, 1000번 정도는 익힌 후에 그 다음에 힘을 줬으니까 좀. 아무튼 제 경험상 천평은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천평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천평의 역할은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목줄을 여기 달았을 때 이게 기둥줄과 엉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직접 여기 목줄을 핀돌이나 이런 걸 달아서 직접 하신다고 하더라도 엉키더라도 조류가 있으니까 미끼가 살살 떠내려갑니다. 이 정적인 낚시잖아요. 그 여러 가지 낚시 중에. 근데 그 바늘의 끝에 걸려 있는 게 흔들리기만 해, 조류에 흔들리기만 해도 다 잡히더라고요. 저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천평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용하시기 전에는 믿음이란 게 생기기 힘드니까 어쨌든 알려드리는 거니까 전 천평을 표현을 해봤어요. 내가 뭐 따로 터에 갔는데 천평도 준비 안 해왔어. 근데 천평을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꽈배기 가지고리 매듭이죠. 자, 기둥줄이 한이 정도 되고, 추부터 내가 표현하려고 한 데까지 거리를 적당히 잡으시고, 그 부분을 접으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접으셔서, 자, 이 정도 접으시고, 아예 꽉 접지 마세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하고, 자, 편하게 내가 돌리려고 하는 방향에, 자, 이것도 좀 그렇다. 중간쯤에 할게요. 표현만 하면 되니까. 꽈배기 가지고리 매듭에서 꽈배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 접으시고, 왼손으로 잡고, 풀리지 않게 돌리면 되죠. 돌리고, 잡고, 돌리고, 잡고, 돌리고, 또 잡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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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해서 또 잡고. 자, 점점점점. 꽈배기가 생기죠. 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정도는 뭐, 한 7, 8cm 될까? 8, 9cm? 정도 하고 풀리지 않게 이 손을 잘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뭐 손도 교차하면서 이쪽으로. 자, 아직 안 풀렸죠? 자, 그럼 두 가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두 가닥이 남아있으면 원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로. 원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쪽도 반탭이라고 하나? 뭐, 아니, 반탭이 아니고 그냥 돌려주세요, 여기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더 할까? 자, 여섯. 했죠? 이렇게 꼬아지겠죠? 그러면 중간쯤을 잡아서 벌립니다. 중간쯤을 잡아서 벌리고, 만들어진 꽈배기, 이 만들어진 꽈배기를 이 벌려진 이쪽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손에는 익었는데 설명이 잘안 되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모양 형태가 좀 19금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하시고 한쪽씩 서서히 당겨주시면 됩니다. 한쪽씩 서서히. 자, 한쪽씩 서서히. 한쪽씩 서서히. 그때까지도 이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양쪽으로 한 2cm, 1cm 이 정도 됐다 했을 때 이때 윤활유, 침이나 뭐 이런 거 발라주셔도 되는데 말씀드렸죠? 30호는 윤활유가 필요 없어요. 마찰열에 좀 약해졌으면 좋겠어, 얘는. 그래도 안 터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성형이 됐을 때꽉 당기시는 겁니다. 자, 천평의 표현이 됐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T천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T층편보다는 얘가 비거리에서 좀 낫습니다. 왜냐? 낚시 줄로 만들었잖아요. 잘 휘죠? T층편은 힘이 너무 강해갖고 날아가면서 이게 이것처럼 성형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날아가겠죠? 이 전체적으로 받는 부하가 공기의 저항이 실제 이 금속, 스틸 재질로 된 T천평보다 플라스틱이나 딱딱한 거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T천평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묶고 다녔었어요. 자, T천평. 이건 이렇게 됐고. 저는 사실 말씀드렸죠?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파이프 도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양쪽에 핀 도레는 꽈배기 매듭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자, 파이프 도레예요. 핀 도레가 있는데 슬리브 파이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편해요. 그냥 내경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기둥줄에 맞게 주문하셔서 그 내경만 주문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원하는 위치에 찝는 겁니다. 끝. 이러면 자 T천평만큼은 못 되겠지만 자이 정도면 표현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 원하는 부분에. 그러다가 이번에 작년 말이죠. 12월 28일 광어 다운샷을 머리 털라고 처음 가봤어요. 보통 거치대 삼각대를 놓고 하는 그런 원투도 하는데 그런 거 말고 16호 나일론 16호를 사용해서 팔자 매듭 아니 팔자 매듭도 아니지 뭐 채비 구슬을 이용해서 봉돌과 끝부분이 있겠고 편만 이렇게 할게요 하고 제가 원하고자 하는 위치에 멈추려고 하는 위치에 손을 잡으시고 전 이쪽에 봉돌을 매단다고 하고 길이는 저 자유입니다. 스스로의 판단, 본인 판단. 자, 채비구슬. 채비구슬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핀도레. 뭐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 5호라든지, 뭐 이런 대형 말고. 하고, 또, 채비구슬. 이렇게 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팔자 매듭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 통과된 이 채비구슬 말고, 핀도레, 도레의 고리 부분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면 안 되는데. 통과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쪽 도레 또 통과시키시고, 쭉 당기십니다. 완전히 당기시면 안 돼요. 왜 완전히 당기시면 안 되느냐? 반대편도 또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쪽 편도. 이쪽 편은 여기서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다 이 통과되면 다시 그냥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그쪽 편 말고 다시 중간에 도래 부분에 집어넣고 요 구슬에다가 같이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으쌰, 으쌰, 으쌰. 자, 됐네요. 자, 이 모양을 보시면 딱 팔자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광어 다운샷에 채비 구슬로 팔자 이런 형태를 해서 당기면 양쪽에 힘이 가해지고 뭐 느슨해지면 원줄이 기둥줄이 얇으면 좀 이쪽 저쪽 살짝씩 이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16호 기둥줄? 20호 정도 뭐 10호에서 20호 정도까지 추를 사용해서 던지는 양쪽에 뭐 힘이 항상 가해져 있겠죠? 이러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자, 전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제가 1m를 해봤어요. 근데, 옆에 분저 멀리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이 경사지게 이렇게 채비가 안착됐어도, 고기가 떠있지 않고, 왜 그렇지? 바닥 쪽에 있어. 그러면, 다른 채비를, 뭐, 물론, 양쪽에 길이를 해서, 반대로 이렇게 던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양쪽에 핀도레를 묶으시면.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얘는, 이 팔자 채비 구슬로 하는 얘는, 살살살, 양쪽으로 구슬을 당겨주시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고 내가 좀 밑으로 내리고 싶어. 그럼 이 구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랫부분을 향하고 있는. 그래서 쭉 천천히 당기시면 아무튼 이쪽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게 유동체비예요.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요 정도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남해로 가시면 뭐 개불미끼도 쓰고 뭐 혼무시 빨강 그 참개지렁 있잖아요. 빨간색 쇠고기보다 비싸다는. 아무튼 그런 것도 미끼가 좀 달라지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남해 지난번에 그 작년 영상에 척파방파제 그 쥐치가 나왔잖아요. 그 바다거종 서해권에서 망둥이처럼 생긴 용치놀래기? 용치놀래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동갈망둥어? 뭐 아무튼 그런 것도 바다거종은 다 나와요.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뭐 얼마 안 남았죠? 도다리 시즌 시작은 3월 빠르면 초순인데 중하순부터 시작이 됩니다. 탐색 다니고 그 도다리부터 노릴 때저 16컷줄 사용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 단차 한 30cm 바늘을 걸었을 때 양쪽이 엉키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채비는 한 1m 오바 해가지고 V2법에서 조금 더 당겨가지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제가 보통 서해권에서 원투 다니는 그 도다리를 제외한 그런 경우는 바늘 하나만 씁니다. 묶음추처럼 두 개, 밑에까지 세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선상 같은 경우는 쌍거리가 비일비재하죠. 뭐 부럽기도 하고 나한테 나오면 횡재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원투 낚시에서 쌍거리는 정말 극히 드물죠.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바늘 많이 달아보셔야 도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쌍거리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숱하게 제가 안산에 올라온 지 고향을 등지고 안산에 올라온 게 2004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05년부터 원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대략 한 8년? 2, 3년 동안은 정말 미쳐 있었고 그때는 뭐 어마어마했죠. 아무튼 제 생각에도 뭐 나이가 젊기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지만 어렸으니까 자 하나 하면 고기가 지나간다고 했을 때두개 있다고 해서 와 먹잇감이다 하고 이거 물고 이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위에 먹이가 없고 조류가 있을 때 미끼 하나가 좀 어필하기에 야 저거 먹이다 어필하기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채비는 목줄 하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우럭, 놀래미 제가 처갓집이 경남 진주인데 그 원곶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뭐해가지고 남해 항도마을 미조리 항도마을을 갔었어요. 그때는 원투를 좀 시작할 때였는데 옆에서 뱅에돔을 치시더라고요. 밑밥 치시면서 잡으신 것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니까 방울도 초리대에 달아놓고 했는데 삼각대에다가 장대가 진짜 제 팔뚝만한 게 잡혔어요. 주위에 계셨던 분들 다 불러 모을 정도로 진짜 무지막지한 장대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 근데 그 옆에 분 데리고 왔죠. 그뭐 갖고 와서 그 멀리 천리길 가서 뭐 어디 횟집이 어딘지도 몰랐고 해가지고 옆에 분 데리고 왔는데 남해에서도 통하고요. 서해에서도 통합니다. 수산항 가서 수산항 또 들렸던 데 거진항. 전 강원도 쪽 가면 뭐 횟수도 얼마 안 되지만 거의 꽝을 쳤습니다. 고기 잡아본 기억도 별로 없고. 아무튼 동해권 가서도 이 채비를 했어요. 물론 채비가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다 통합니다. 자, 외반을 채비에 밑에 한 70cm 위로 한 30cm 해가지고 원줄이 저 목줄이 엉켜도 기둥줄에 좀 굵으니까 기둥줄에 엉켜도 그럭저럭 버틸 만한 캐스팅에 버틸 만한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자, 채비는 그냥 위아래 핀돌에 묶으시면 두루두루 해가지고 그 소형 지퍼백 있잖아요.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저 이거 뭐 선상 낚시 다닐 때 항상 갖고 다니던 그 채비집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만들어서 지니고 다니시면 편합니다. 채비는 이렇게 하시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밑에 쪽은 대략 한 60, 70이 정도 되겠네요. 위쪽은 30cm는 채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한 90에서 1m 정도 될 겁니다. 이 길이가 다 잡히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외반을 채비만 해요. 만약에 너무 밑으로 한것 같다, 너무 위로 한것 같다, 그러면 이게 팔자 매듭이니까 밑으로 이렇게 하고, 너무 또 밑으로 내린 것 같다, 다시 위로 하면 되고. 나일론이라서 좀 구겨지고 뭐 이런 것도 스크래치만 아니면, 심하게 구겨진 것만 아니면 봉돌과 원줄은 항상 원줄은 텐션을 유지해야 되니까 항상 평평하게 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평평하게만 보이면 되니까. 자, 어떻게 봐라. 자, 이렇게 돼 있겠죠? 돼 있으면. 바늘집. 전 원투를 다닐 때는 목줄을 길게 쓰지 않아요. 바늘집인데. 자, 바늘을 묶습니다. 짧게. 짧게 묶는데. 아, 이거는 소세지. 소세지 낚시는 목줄이 한 30cm 정도 되죠? 근데 저는 원투할 때는 길어봐야 목줄이 뭐 15cm? 아니면 그 안쪽에. 에이쿠야, 하나만 빼려고 했는데. 두 개가 빠지네요.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장어 바늘 매듭. 해서, 목줄을, 이건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해서, 꽈배기 매듭으로 핀도리를 달아가지고, 채비의 교체가 좀 편하게. 둘다 핀도리를 달아놓으면, 한쪽만 클립을 열어서, 해서, 미끼를 달고, 지렁이 꽂이로 끝까지 해야죠. 원투니까, 캐스팅이 과격하니까. 해서, 이렇게. 채비집 하나, 바늘집 하나. 그렇게 해갖고 다닙니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지렁이가 끝까지 끼어 있겠죠? 한 마리가 통째로. 이쪽이 대가리겠고. 원투 낚시 초심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T 천평을 쓰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씁니다.